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우려와 기대 속에 미국 시장 개장 상황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우석 본부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정성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예, 지금 너무 힘듭니다. 힘드시죠? 네. 아침에 나오시고 힘드시죠? 아니 그 체력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오늘... 시장이요? 네, 시장은 네. 네, 시장은 선물이 한 1%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재확진 문제가 좀 커지면서 네. 약간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둘째치고요. 한국 시장에서 네. 전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국이요? 네. 코스닥. 아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이라고 하면 그 나스닥 같은 시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뭐 코스닥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아니 뭐 아, 코스닥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네, 그렇죠. 잘 안 보는데. 미국 주식으로 하시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워낙 이제 업앤다운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코스닥이요? 예, 네, 코스닥 말씀 드린 겁니다. 업앤다운 아니고 다운만 심하거든요. 그 올해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해외에서 보기에 일단 코스닥 오늘 또 빠져도 내일 또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며칠째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뭐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잘 안 봐서 네. 이거 좀 그렇고요. 자, 지금 뭐 미국은 아까 잠깐 네. 우려하신 것처럼 너무 네. 잘 보신 거죠.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저희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퍼지면서 일단은 네. 시장의 분위기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딱 네. 보시면 이제 5일치를 좀 볼 겁니다. 5일치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죠? 지난 5일치를 보게 되면 네.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고동색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구글, 페이스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SNS 회사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여기요. 여기가 여행 관련주인데 네. 일단 여행 예약 사이트, 그 다음에 카니발 같은 크루즈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올라갔고요. 네. 또 카지노 같은 것도 올라가면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약간 안 보이시겠지만 요쪽에 있는 거, 연두세, 이것도 항공주인데. 네. 어쨌거나 지난주에는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역시나 네. 예, 아주 밝은 녹색의 모습을 좀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아하지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에너지는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별다른 특징이 없었지만 하여간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SNS 회사, 구글 같은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빠졌는데 구글, 페이스북이 올랐네요? 예, 스냅이 사실은 이제 지난주 올라가면서 온라인 광고 쪽에 관련된 회사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하고 페이스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스냅 아시죠? 스냅. 예, 아실 겁니다. 아마 스냅챗이라고 해서. 아, 그걸 이렇게 저 올렸다가 몇 시간 지나면 뭐 예, 이렇게 폭파되는 거. 근데 네. 뭐 별로 안 하지만 한국에서 안 하지만 미국에서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특히 10대가 10대 한 90%는 예, 스냅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게 되면요. 근데 스냅은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사진 올렸다가 네 그렇죠 폭파되는 이미지, 거잖아요. 이미지, 영상, 스토리 같은 공유하고 네. 일단 간단하게 올릴 수 있고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안 들어오니까 아 실시간으로 같이 나랑 있는 애들만 잠깐 보고 예, 빨리 친구들하고만 올릴 수 있는 그 예, 지우면 친구. 되잖아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그 스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부모님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하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페이스북 가면 부모님들이 친구 신청하잖아요. 아, 우리나라의 며느리 계정에 시어머니가 자꾸 들어오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10대들만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하시면 보면 되겠죠. 스냅챗을. 네. 물론 10대만 쓰는 건 아니지만 네. 10대, 20대, 30대가 주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많이 어른들이 쓰고... 없다는 게 큰 장점이군요. 어른들이 없다기보다는 어른들의 타치를 안 받는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거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할 거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 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네. 지난주 주간으로 보게 되면 3주 동안 상승한 다음에 주간으로 첫 번째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 다우가 0.9%, S&P가 0.5%, 나스닥 1%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약간 좀 아쉬운 것은 다우가 연중으로 다시 한번 마이너스 0.7%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네. 특징적인 것이고요. 이번 주에 반등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업종별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IT가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 2.21%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난주에요. 예, 지난주였죠. 네. 5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체로 팡이 좀 빠지는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좋은데 특히 예,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SNS 회사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건데요. 미국 확진자가 지금 8만 3천 명대로 역대 사상, 예, 사상 최고치 주가가 사상 최고치 찍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확진자가 좀 이런 데로 가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일각에서는 8만이 아니고 10만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5자리 나온다. 예, 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파우치 박사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백신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싣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 지연됐죠. 원래 11월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네. 12월 초로 응급실적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막상 11월이 되면 또 내년에 넘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쨌거나 백신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점점 뒤로 연기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미국 확진자 모습은 더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약에 10만 대로 간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락다운의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미국이요? 예. 이동 제한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추우면 다시 한번 코로나가 더 확진될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뭐 겨울이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는데 걱정하는 것만큼 감소보다는 더 확진이 되다 보니까 네. 진짜 락다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일부 유럽에서는 지금 야간 통행금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은 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코로나 관련된 피해주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항공주, 크루즈 이런 것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해외에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 계시는 곳들의 상황들 어떤지 저희 채팅창에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계신 분,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그렇죠. 미국에 있는 계신 분들 네. 혹시 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유럽 계신 분들도 예, 계실 분위기가 테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요 라이브로 좀 올려주시면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고베 아웃사이트라고 해서 일단 밖에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 일명 피해주 컨택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지난주 5일 동안에 보시게 되면 제가 늘 지난주에 내내 말씀드렸지만 항공주 네. 타 1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 관련주 부킹홀딩스라든지 익스피디아 네. 같은 것들이 한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이런 것들이 크루즈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카지노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엔제가 지금 11%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옆에 있는 네. 호텔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난주에도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가 넓게 퍼지지만 오히려 코로나의 피해주가 또 올라가는 희한한 모습 보였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시장의 특징주로 잡혔는데요. 네. 저도 잠깐 이제 의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5일 내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은 빠져야 되는데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빠지고 있지만 지난주에는 상당히 힘을 쓰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현지 소식 좀 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여러 곳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독일은 현재 상황 최악이랍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그렇게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좀 무덤덤한 상황이다. 뭐 확진자 나와도 이렇게 많이 놀라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캐나다 토론토는 꽤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시애틀은 별다를 게 없을 정도로 식당 하는데 뭐 바쁘시다고 괜찮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은 미국 남부지방은 그냥 돌아다니신답니다. 그런 이야기들 네, 저희가 좀 의외로 차분한 그 TV에 나온 것보다는 약간 차분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단은 많이 이게 그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구로구청 쪽은 이상무랍니다. 구로구청이요? 네, 하여간 거.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약간 좀 친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이제 좀 익숙해졌다. 예, 익숙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심각성을 좀 덜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봤던 그런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코로나 수혜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도 네. 5일 동안 한 주 동안에 월마트부터 코스트코, 타깃 이런 것들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약간의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또 주택 건설 업체죠. 레나, 디아홀튼 이런 것들이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최근 얘기해서 코로나 수혜주라고 불렸던 기업들이 부진.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옆에 있는 네. 것들은 주택 개수용품인데 홈디포라든지 로우스 같은 기업도 똑같이 1%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코로나 피해주하고 수혜주가 정반대의 모습 보였다.
지난주에는. 네. 그렇게 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요. 사실 이제 하나 좀 보여드리면. 네. 그 델타항공이 항공주 중에서 대장주거든요. 네. 대장주인데 항공주 크루즈 주식 중에서 최초로 200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딱 보시면 돌파라고 하기 좀 약간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여간 약간 위에 올라서는 약간 올라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붉은 선이 200일선이거든요. 아, 딱 네네. 끝에 보시면 크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올라서는 모습.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물론 테크니컬한 분석을 안 하지만 미국에서 안 하지만 50일선, 200일선 상당히 좀 의미를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일선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공주가 물론 안 좋지만 네. 다시 한번 약간의 방향이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아니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델타항공이 먼저 1차로 갔고 그다음 나머지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항공 또 아까 얘기했던 크루즈 같은 것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오늘은 워낙 코로나에 대한 그 확진이 크다 보니까 네. 현재까지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오늘 200에서는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 좀 중간평가를 할 건데요. S&P 500 중에서 25%가 실적을 마감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그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로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최악의 경우 66% 1분기였죠. 빠지고 2분기에 49% 마이너스에서 지금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그 2015년 수준까지 떨어졌기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다. 어. 예, 라고 요게 2015년도 안 좋았던 네, 시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일상에서 봤던 안 좋은 시기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예. 지금 여기 뭐 마이너스 18, 2015년 네. 혹은 뭐 2012년 겨울에 뭐 마이너스 6% 이렇게 써 있는 예. 거는 예. 전년 대비 동기, 예.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 예, 플러스 그렇죠. 됐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어. 전년 동기 대비니까 절대적인 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면 네, 네, 되고 네, 어쨌거나 네. 전년 동기 대비 기준했을 때는 2015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자체를 많이 지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옆에 있는 매출도 역시 마이너스 5.2%는 지난번 2015년에 나왔던 물론 크지만 거의 다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회복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만 주가에는 아직 반응이 그러니까 지수에는 반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은 팡 주식의 실적이 나와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네. 지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혹시 어쨌거나 그 아까 네. 200일선은요. 네. 그게 영업일 기준 200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 200일이니까 10개월쯤 되겠네요. 10개월치를 뚫고 올라온 모습이니까 굉장히 네. 유미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네. 이번 주에만 S&P 500 중에서 18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내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시장에 좀 영향 있는 것들 갖고 왔으니까 네. 한번 사진을 찍든지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7일 날 머크 화이자, AMD,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머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제약주입니다. 아, 제약. 네, 제약주. 아, 네. 28일은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UPS, 보잉, 이베이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네. 29일 날은 애플. 이날이 가장 핫한 날일 것 같습니다. 와, 이날... 애플, 아마존, 페이스, 구글까지 쭉 이어지는 스타워스까지. 왜 이렇게 몰렸어요, 이날에? 한 방에 끝나겠다는 어떻게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더 좋습니다. 뭐가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다 안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하나가 좋든지 하나가 나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좀 이렇게 그 하나가 안 좋은 것들이 물론 하나가 안 좋을지 두 개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안 좋은 것들이 좋은 걸로 커버할 수 있는 물론 다 안 좋으면 꽝이지만 약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렇게 애플 아마존 같이 해야 아니면 그냥 올해 아니 올해만 이렇게 됩니다.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 예, 하루, 이날에 하다 그냥 뭉쳐진 거죠. 아 그래요? 예, 뭉쳐져 갖고 하루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주식의 네 개가 한꺼번에 실적을 발표하는 정말 역사적으로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일단 실적 안 좋은 회사들은 29일에 자기네들 이렇게 슬쩍 하면 좋겠다. 워낙 이제 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관심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하고 애플은 네. 보통 이제 가을에 강한 주식이다 보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거 어차피 실적을 네네, 찍으면 안 되니까 네네. 두 개가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두 개는 조금 그럴저럭 할 것 같고 구글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상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애플 아마존은 좀 괜찮을 네. 것 같고 페북 구글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페북은 약간 그 세모. 세모고요. 구글은 약간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좀 보면 왜냐하면 구글은 아시겠지만 올해 광고 수익이 많이 감소가 있는데 어떤 광고 수익이냐면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들.
뭐 스포츠라든지 네네네네. 뭐 또 공연 관람 이런 것들이 다 원래 못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부 반영되면서 광고 매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 여기 실적이 나오자마자 아마 기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올해 만약에 바이든이 우세해지면 또 올해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약간 반독점 규제에 대한 부분도 아마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실적 때문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되고요. 30일 금요일에 예, 스타벅스는 뭐 워낙 잘 나오니까 그다음에 금요일날은 엑슨모빌, 언더아머, 허니엘, 에브빈인데 허니엘, 에브빈은 잘 나오는 기업들이고요. 엑슨모빌과 언더아머는 못 나오는 기업이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언더아머가 그 스포츠 의류 거기에 그렇죠. 케빈 클랑 회장이 워낙 그 아주 잘 운영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슈퍼스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은 좀 뭐랄까요? 그 처음에 이 정치적으로 약간의 그 친 트럼프 성향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그 스포츠 우리가 알고 있는 간판급 스타들하고 좀 이렇게 아 트러블이 좀 있군요. 예, 그 하다가 그러니까 약간의 좀 금이 가면서 팀워크 좀 깨져 있는 예,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 요즘 언더아머를 엄청 많이 좋아하죠. 이게 그죠? 기능성 옷이다 보니까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그 스포츠라는 것들이 약간의 그 명성, 평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농구 선수 유명한 분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가 네. 한둘이겠습니까? 예. 그 이 언더아머 쪽에 계신 분. 아, 언더아머 쪽에 예. 있는? 예. 예.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 만들어갖고. 누구죠? 르브론 제임스? 아니, 르브론 스테판 제임스는 나이키고요. 저기인데. 아,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스테판 커리. 스테판 커리가 여기 간판급 스타거든요. 아. 예. 근데 스테판 커리는 예, 약간 정치하고 상관없는 그런 쪽인데 예? 케빈 플라크 회장이 여기에 CEO였거든요. CEO께서는 일단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불협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이 언더아머 같은 게 북미 쪽에서 매출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네? 이게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북미 쪽에 나이키가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못 나가는 그런 거 보이다 보니까 현재는 나이키가 상당히 그 압도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포츠 용품에 관심 있으시면 그냥 나이키 하나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 네, 나이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팀 랭스 사이트에 가셔갖고요. 어닝스 카렌더에 가셔갖고 찍고 꼭 반드시 체크해 보셔라.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이 네. 얼마가 예상치인지. 그리고 예상치가 알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네. 결과가 나오면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애플 한번 검색해 봤더니 애플이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보신 것처럼 실적 발표일 10월 29일 날 애프터 마켓이라고 하면 일단은 장 끝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피어드 엔딩이라는 것은 요건 이제 2020년 9월까지의 회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결산이죠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 EPS 포캐스트는 이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 $0.69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년 동기에는 $0.76.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치도 뛰어넘고 전년 동기도 뛰어넘다 그러면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 이상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 다 비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고 그냥 뭐 현재 바이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125.15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보유한 모든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 기업 이름으로 검색해요 아니면 그 티커인가요 그걸로 검색하는 풀네임을 입력할 상관없고요. 네. 티커로 아 그래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원하시는 걸 하시면 찾아주니까요. 이렇게 꼭 뭘 끝나고 나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ETF 검색은 안 되죠? ETF는 실적이 없죠. 아 그렇죠. 네, 종목이 모여 있는 것 때문에 ETF 실적이 없고요. 네. ETF는 검색이 안 되고 개별 종목만 검색인데. 네. 자 이제 이걸 좀 제가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갖고요. 아까 또 점심에 또 제가 우리 김프로님하고 식사하면서 또 나온 얘기였는데 네. 최근에 약간 그 서학개미운동이 약간 좀 시들시들하다. 인기가 좀 없다. 우리 뭐 글로벌 라이브도 조금 동접이 조금 떨어졌다고 많이 우려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실제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30% 정도가 지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네. 30에서 크게 한 40%까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지금 관련한 모든 콘텐츠 만드는 쪽도 다 빠지고 있다 보니까요. 네.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 순매수가 8억 달러밖에 안 됐으니까 전 9월 달은 27억 달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났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재미가 없고 특히 또 이제 아시겠지만 선거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 지금 선거처럼 좀 피하자. 라는 부분들의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까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 그나마 이 8억 달러를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뭘 매수했는지. 이 8억 달러가 아주 큰 종목들이 아니고 자잘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매수한 걸로 좀 파악이 됐는데요. 뭐 얘기하자면 뭐 니콜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던 것도 특징이었는데요. 어쨌거나 전 8월 달에 14억 달러, 그다음에 9월 달에 27억 달러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7월 달도 22억 달러니까요. 최근에 가장 낮은 수치로 주식을 매수한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한 동접이 한 30%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만약에 다시 이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팡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인다든지 테슬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간다든지 하면은 다시 한번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좀 관심을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하나 나온 소식인데 여러분들 던킨 좋아하지 않습니까? 던킨 도넛스. 예, 베스킨라빈스, 예, 베스킨라빈스 같은 브랜드인데요. 베스킨라빈스가 외국에도 있어요? 외국 브랜드죠. 아, 그렇습니까? 예, 외국 브랜드죠. 외국 브랜드인데 이제 국내에도 제휴가 맺어지면서 이제 국내 판권이 있는 거죠. 아, 거잖아요. 베스킨라빈스가 외국에 있어요? 원래 던킨 거 아닙니다. 던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베스킨라빈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겨울에 저는 겨울에 아이스크림 더 많이 팔린다는 게 의아하지만 겨울에 상당히 많이 드십니다. 베스킨라빈스. 그런데 이 두 가지 브랜드 갖고 있는 던킨을 인스파이어 브랜드가 이번에 인수를 하게 한다고,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인스파이어 브랜드라는 건 회사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뭐 버팔로 와일드 윙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아, 버팔로 윙. 예. 아시 이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예. 버팔로 윙은 먹어봤죠. 먹어봤는데 미국 가서요? 네. 예. 그 이제 되게 많이 선호하는 건데 요걸 만들고 요거 갖고 있는 브랜드 회사가 던킨을 지금 이제 인수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 먹으면서 아니 뭔 놈의 닭날개가 무슨 저 거위 날개만큼 이렇게 커갖고. 아, 그렇습니까? 윙이, 윙하고 봉을 이게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 예, 팔죠, 다. 예, 와, 봉이 보통 봉이 아니더라고요. 닭이 거의 아닙니까? 거의? 닭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걸 먹으면서 예. 이게 닭이 맞나. 크지 않, 똑같은데, 한국하고? 예, 저는, 아니, 아니에요. 커요. 아, 제가 갔던 데만 그랬나? 아니, 저는 굉장히 큰 거 보고. 예. 저 이제, 무슨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치킨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교촌 뭐 이런 거. 이런 거 익숙하다가. 날개가 거의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 일부러 저기, 정프로님 오실 때 큰 걸 또 이렇게 들 수도 있죠. 예, 네, 많이 먹고 이렇게. 거기서도 또. 또 방송 이런 거. 네, 알아보셨나 보네요. 예. 네. 근데 하여간 이걸 인수하는데 88억 달러 인수한다고 하면서 현재보다 한 20% 프리미엄 얹은 거거든요. 바로 주가에 20%가 반영되면서 지금 뭐 들어가 봤자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던킨이 생각나게 잘 나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인수가 되면은 이제 약간 좀 본연의 어떤 그런 이 특색 있는 기업이 약간 좀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도 아마 던킨 이 자체가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요. 네. 예, 좀 그렇게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브랜드가 많은데요. 미국에 보시면 타코벨, 그 다음에 KFC, 피자헛을 묶어서 영브랜즈라고 하는 또 브랜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영브랜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좋아하는 티몰튼은 모르시겠다. 티몰튼은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요. 캐나다에 있는 커피숍인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스타벅스가 힘을 못 쓰거든요. 티몰튼 때문에. 네. 캐나다에는 티몰튼, 그 다음에 버거킹, 파파이스. 파파이스가 국내에서 철수했습니까, 혹시? 파파이스? 예, 제가 눈 안 보여갖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예, 안 보여요. 예. 쿠키 만들어서 이게 되게 쿠키가. 아, 그 쿠키에 예. 딸기찜. 잼발. 예. 예.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보여갖고. 기름덩어리. 예, 기름덩어리지만. 예, 맛있지. 살찌는 거. 근데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네.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버거킹을 좋아하는데 나는 피자헛을 좋아하는데 하면 피자헛 상대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자체에 갖고 있는 모회사를 좀 외우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일부러. 네, 염브랜즈. 예. 염브랜즈에는 이렇게 세 가지 묶여 있고요.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은 이것도 세 가지가 묶여 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버거킹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심벌이 QSR 요걸 매수해야지만 투자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 버거킹이라는 회사가 따로 그 주식이 안 돼 없으니까. 예,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티몰튼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네. 티몰튼이 캐나다에 있는 커피숍인데 네. 그 약간 스타벅스 같은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인수한 거라서 상당히 캐나다에서 아주
스타벅스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캐나다에서요? 예, 커피숍이라고 가면 그냥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티몰튼밖에. 아니 근데 캐나다에서는 사실 뭐 확장성이 이렇게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차고. 커피를 많이 먹으니까 많이 드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글로벌로 가냐 마냐에. 예, 이제 글로벌 하이 되진 않지만 네. 캐나다에서 이렇게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관련한 이 버거킹과 팟빵스를 인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건스탠리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이클 윌슨이 올해 가장 S&P 500을 잘 찍은 분이거든요. 네. 잘 찍은 분인데 약간 걱정스러운 내용의 멘트를 했는데 올해 지금보다 약간 10% 낮은 3100까지 S&P 500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왜요? 코로나에 대한 확진, 네. 확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하다 나오다 보니까 대선에는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 트럼프가 만약에 진다 그러면 거기에 승복하지 않을 것 같은 약간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자아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변동성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100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3500 간다고 했는데 올해 어쨌거나 마이클 윌슨 잘 찍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100이면 정확히 10%거든요. 아래쪽으로.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지금 맞으려고 그러면 그 대선 있던 해에 모든 통계를 틀려야 되는데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모든 통계는 네네네. 다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선 후. 예, 대선 후에. 근데 네. 이분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혹시 마이클 윌슨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늘 얘기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전해주실 뉴스들이 좀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장이 개장을 했으니까. 했습니까 벌써? 왜냐면 31분이잖아요. 제가 되게 빨리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그러면 장 보고 그다음에 전해주신 뉴스들 좀 정리할까요? 네. 일단 지수 들어온 거 보니까 우려했던 것처럼 S&P 500이 0.93%, 다우가 1.05%, 나스닥 0.78%, 약간의 뭐 1% 내외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사는 딱 여기 따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 지금 빠지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문제 때문에 빠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한번 확진이 되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락다운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이동 제한이 걸려버리면 또 한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기업 뉴스를 보겠습니다. 던킨 브랜즈는 아까 얘기했죠. 던킨 네. 브랜즈는 인스파이어 브랜즈에서 일단 인수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빠르면 지금 관계자 얘기는 오늘 확정을 짓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되게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인수 가격을 오늘 확정한다고요? 예, 아니면 인수를 그냥 오늘 확정 지어갖고 공표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던킨 브랜즈는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던킨 측에서는? 네, 던킨 측에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0.8% 아까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백신에 대해서 네. 젊은 친구, 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죠. 젊은 친구들 올더,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젊은 층이 약간의 면역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면역이 생긴다는 거죠, 항체가. 네. 그런 기사가 전해지면서 일단 0.8%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스브로는 장난감 회사인데요. 네. 헬스브로 안에는 뭐 어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스타워즈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63 EPS가 딱 보이죠? 1.63인데 1.88에 나와주면서 잘 나왔습니다, EPS가. 그다음에 매출도 17.4억인데 17.8억 잘 나왔죠. 이것도 잘 나왔는데 지금 2% 빠지는 것은 이 회사의 TV 관련 이런 매출이 좀 빠지면서 주가는 안 좋은 걸로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장난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영상 쪽에 매출이 좀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주가는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넘어가서 페이스북은 키뱅크에서 오늘 340달러를 제시하면서 지금 약간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나가면서 일단 좀 매수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그런 멘트 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룰루레몬인데 요즘에 아까 의견이 안 나왔는데 간만에 나왔습니다. 룰루레몬이 룰루레몬 스포츠웨어 여성분들 요가복 레깅스 만드는데 네. 일단은 387에서 415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룰루레몬이 요즘에 좀 쉬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팬심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바고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 캠핑카. 네. 네 캠핑카인데 지금 이제 중립에서 뉴트럴에서 바이로 올린 건데 이건 왜 올렸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시내에서 지금 크루즈 같은 것들. 예, 비행기, 플레인이라는 크루즈 같은 것들이 지금 여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뒤에 차를 달고
가족끼리 여행 다니는 수혜가 커지다 보니까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사까지 봤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오늘. 미국도 많이 빠지긴 빠지네요. 생각만큼 빠지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생각만큼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는 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머릿속에 지우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내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마이너스 나온 폭들은 약간 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황주식에 대한 실적에 오래 집중하시라고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의 실적들을 좀 보면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저희 외국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 옆에서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흔들리실 때 무게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실 분 우리 장우석 네. 본부장님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살을 안 빼지 않습니까? 네. 자, 살을 안 빼시고 우리 무게를 단단히 잡아주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